오늘은 이제 오늘은 햄버거 이제 이거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런 게임이 가끔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불 인터페이스는 불편하긴 한데 그냥 그럭저럭 할 만해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판 했죠? 이제 9판째인데 9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못해요.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지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케찹질 해주고, 이렇게 타버리면 안 되니까 헷갈리죠? 하나씩 모르겠으면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아, 지나가는 그냥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죠. 왜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죠. 하나씩 다음 케첩 칠해 주려고 하네요. 이렇게 하고 하나 더 하고. 얘는 케찹이죠? 얘, 아이고, 케찹 먹어라. 여기 콜라 주고. 아이, 왜안 되는지. 이렇게 타서 버리는 거는 버려야 돼요, 이렇게. 저기 통해. 이게 드래그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 케찹이네. 일단 겁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겁내서 하면 안 되더라도 여기 음료수 넣었구나. 알았어. 천천히. 마음이 급하니까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케찹. 그렇죠. 어우,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하는 거죠. 별거 없죠. 그래서 다음 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햄버거 하나 굽는 게 전부예요. 뭐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는 이제 생각해서 하면 되겠죠. 패티. 뭐, 업그레이드 할거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지나가고.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이제. 지금도 관리를 못해서 제가. 지금, 손이 느려서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드래그가 잘 되면 좋은데 드래그가 이제 안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드래그가 천천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햄버거 햄버거를 많이 찾네. 하고 다 됐어. 이렇게 남는 거는 옆으로 빼놓으면 돼요. 햄버거 아니 이거 햄버거 얘는 케찹. 되게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햄버거 안 나간다. 근데 타버리겠죠? 아깝다.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 없네. 아이고. 아, 돈. 에이, 이것 때문에 못하죠? 못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타는 거는 버리게 주고. 그러니까 버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하시는 분도 그러는데 버리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요. 근데 대부분 버리는 게 두렵죠. 다 됐다. 나갑니다. 아유, 드래그. 나하고 콜라. 나하고. 그 다음에 케찹. 아이고, 타버렸다. 엉망이죠? 리얼하게, 뭐, 잘하는 BJ가 아니에요, 저는. 콜라 우선 주고. 아이고. 아, 얘, 콜라 줬네, 벌써. 알았어. 잠깐 기다리세요. 아이씨. 왜 드래그 됐, 아, 케찹. 알았어.
아, 저것보다 난 저것보다 잘할 땐 본인이 하시면 되겠죠? 예, 그냥 간다. 망했네. 일단 이렇게 완료했어요. 제가 손이 느려서 뇌랑 손이 느려서 이제 많이 못했는데 대충 이렇게 이제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재밌게 플레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이제 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뇌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 치매 예방도 좋고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제 머리를 쓰는 타임이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 게임 리뷰를 이렇게 해봤고 어떤 게임인지 이제 상세 보기에 보시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